이거는 새로 나온 건데요. 이번 주에 새로 낸 거니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업셀에다가 민수가 하나도 안 해가지고 하시고요. 그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다 끝나가죠? 오늘 18이니까 그다음 거 해놔야지 되겠죠. 하고 있죠. 어렵다.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 예비고는 데이 2. 나도 했는데 민수가 안 했어. 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도 봐야지. 한번 해봤고. 한번 아니 아닌데. 이 빨리 끝내세요. 뭐 어느 세월에 다 하려고 이거 아직도 한참 안 올리는 거 한참 있습니다. 3주에 데이 다 시킨 거. 예, 원래 한 주에 한, 원래 하루에 한 데이씩이잖아, 이거. 아, 맞네. 어? 근데 그걸 일주일로 늘려놨는데, 그마저도 안 하고 있어. 단어는 다독이 왕이야. 자꾸 보세요. 나는 그리고 예문도 다 해놨기 때문에, 제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실,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초등은 이미지 들어간 단어장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등 이상부터는 예문 들어가 있는 예문 들어가 있는 예문을 통해서 단어를 익히는 게 중요하니까. 예, 웬만한 건 지금 여기 뒤에 쪽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웬만한 건 제가 숙제 낼 때마다 3까지 내가 예문 해놨을 거야. 3안 했네. 2까지 예문돼 있으면 3은 내가 조만간 예문 하도록 할 거니까 여기 해놔야지. 그래서 이번 주까지 데이 2까지는 끝내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민수는 그 교재 뒤에 보면 시험 있거든요. 문법 교재 뒤에 시험인데 원래 지난 시간에 시험 쳤어야 되는데 시험 못 쳤으니까 오늘 시험 좀 치시고요. 그다음에 너무 무지하게 틀렸으니까 틀린 거좀 고치시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너 조동사 교대 안 받았지? 유닛 테스트요? 네. 이제 화요일 날요. 네. 온도가 35도까지 올라왔어요. 저 황사도 잠겨 있어요. 자, 린스뱅크 10 먼저 수업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카테고리 네이처 제목은 엔틀라이카시아드. 자, 뭐 지금 여기 나온 김에 잠깐 얘기하면요, 얘는 발음 알아두셔야 한다 했어요. 오케이, 얘는 발음이 방금 얘기했듯이 뭡니까? 어디 갔어? 네이 지금 여기 여기 어디 갔어 내 펜? 펜 아니었고. 빨리 열려라. 얘는 발음이 네이처지만 얘는 발음이 뭐다? 내추럴이죠. 얘는 여기에 있는 이 A의 발음 기호를 쓰면 이렇게 생겼죠. 내추럴. 그다음에 이 A의 발음은 A 발음이고. 나 발음도 알아주셔야 하고요. 오케이. 뭐 숙제했던 것들 이거 너 있을 때 숙제 된 거잖아. 10분 얘 있을 때 숙제 된거 아니야? 아 저녁 시간에 된 거야? 아이 아깝다. 갈고 와야 되는데. 내가 입시왕이라는 그 뭐야 그걸 듣고 있거든. 너한테 보내줬잖아. 그렇죠. 이거 뭐야? 귀찮게 뭐야? 선생님 보낸 건안 봐요. 저기 보면,
그래야 돼, 10. 거기 이제 영 이제 그 뭐 그냥 사람들 세 명이 아저씨들 세 명 나왔고 뭐 주저주저 떠드는 거야. 직업은 뭔 거 같아? 그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직업은 입시 전문가래요. 입시 전문가가 뭐 하는 사람들인데? 입시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 부서진다. 입시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될 것 같아?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그렇지? 입시에 대해서 여러분들 뭘 알고 있어야 된대요? 어떤 식으로 이제 대학교에 진학할 건지, 옛날에는 선생님은 학력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한방으로 끝이지. 시험 한방 딱 쳐가지고 그냥 가는 거죠. 아. 그래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대요, 여러분들?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학생부 종합, 학종. 또. 논술. 또. 정시. 수시 논술이랑 학종이 많이 있어요. 학종도 그냥 학종이 있는 게 아니고 생기부 있고 또 성적 있고 이게 내신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논술은 이제 점점 없어지고요. 지금 제일 SKY 중에서 제일 먼저 없앤 데가 누구야? 아주 K가 제일 먼저 없앴죠. 고려대 제일 먼저 없앨 거야. 애도 없죠. 그렇죠? 얘만 남아있죠. 그렇죠? 얘도 뭐 조만간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논술은 논술 자체를 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논술을 넌 많이 했잖아. 논술 많이 열심히 하니까 뭐가 도움이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넌 늘 얘기했죠. 아무 도움 안 된다 이러면서. 예, 그래도 도움 되는 거 있잖아. 뭐 도움 되는 거 없어요? 어휘력이 들더라. 독해력 뭐 이런 거. 그렇죠? 중요합니다. 어휘력도. 그러니까 사실 논술은 따로 배울 필요가 원래는 없는데 사람들이 이제 학원 다니게 하려고 만들어낸 게 내가 봤을 때 논술인 것 같은데 뭐 물론 뭐 나쁜 거 아닙니다. 사연서 뭐 배워서 남주는 건 아니죠. 다 배워서 자기 할 거니까. 제일 사실 이게 제일 기반이 되는 거예요. 모든 학문의 기반, 모든 학문의 기본 단원이 뭐예요? 무슨 국어지 국어, 국어예요. 국어에 대한 베이스가 있어야지. 거기에 보면은 나는 팟빵이라는 어플 깔아가지고 그 뭐 업데이트 될 때마다 계속 이제 듣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옛날 지나간 방송국에서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 거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되게 심각하게. 중3에 대해서 나오니까 관심 있으면 중3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야 될까, 내가 시키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예요. 내가 영어는 뭐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해요. 그렇죠. 어휘력이라고 자꾸 얘기하죠. 제일 크게 갭이 느껴지는 게 어휘력이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클래스 카드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휘는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따라주는 학생도 있고, 안 따라주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문법은 뭐 해야 된대요? 그렇죠. 문법은 그렇다면 중3 겨울방학 때 짧은 시간 내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문법은 고등학교 가서 새로 배우는 문법은 여러분들이 뭐 수능 때 시험 치는 시험에 나오는, 그러니까 수능 때까지 나오는 수능에 나오는 문법 파트를 100으로 봤으면 고등학교 때 배운 게 80% 뭐 85%까지 할 수도 있겠다. 그럼 90%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90%까지도 다 중학교 때 다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어휘만 좀 어렵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관계사 같은 경우에 관계사절 관련 문제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때 수준은 선행사 나오고 바로 관계사절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은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여기다가 좀 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선행사 뒤에 형용사구를 하나 끼워 놓고 그 다음에 이 뒤에 관계사절을 넣는 식으로 이렇게 조금 더 문제의 난이도를 높일 뿐이지 기본적인 베이스 뼈대는 중학교 때 다 완성된 것들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파트가 있죠? 듣기 파트가 있죠? 듣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응? 이렇게 시험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 EBS 교재. EBS 들어가면 또, 뭐, 고등 EBS. 또 내가 또 하나하나 좀 해줘야지 또. 아이, 절대로 알아서 안 하니까.
듣기 같은 경우에는 EBS 교재가 제일 낫습니다. 내가 볼 땐 제일 낫습니다. 왜냐하면 연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 여기 있네요. 영어 여기 있네요. 그다음에 공문이니 뭐 아이고 많이 좀 알아놨다. 여기 어휘 여기 있네. 그리고 어휘 기출 어쩌고 저쩌고 그거 없고 듣기 오케이 뭐 하나 있네요. 그쵸? 강의 목차 1강 2강 3강 5일 예비 지금 내 등급은 괜찮네. 좋습니까? 좋습니까? 아 그 얘기 맞습니다. 그렇죠. 내 멘탈은 협박용이죠. 협박용. 딱 책 제목이 딱 협박용이야. 그렇죠. 해보고 와 조졌다 이러면서 공부하라는 그런 거겠죠. 교재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뭐 내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어, 아니야 그랬죠. 난 그냥 이런 게 있다 시켜야지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요.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듣기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휘는 여기 있는 그리고 어휘를 공부할 때 제발 제일 안 좋은 방법 뭐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한다고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어휘를 공부할 때 제일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어휘집을 사가지고 공부하는 거. 이건 별로야. 어휘집을 사가지고, 어휘집을 가지고, 뭐, 하면 뭐 그렇게 나와있잖아, 뭐. 책, 뭐, 여기도 보면, 어휘, 이렇게 해볼까? 어휘라고 따로 이렇게 있고, 어휘에 관련된 과학, 뭐,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쵸, 뭐, 왕초고 개념 정리. 뭐,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걸 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당연히 하면 하는 만큼 도움은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 그 영어는 내신은 절대평가가 아니지만 정시는 절대평가죠. 그래서 그 절대평가란 얘기는 만약에 내가 뭐 사실 이게 막차긴 한데 정시로 대학을 가겠다 정시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마음먹는 학생들 어떤 학생들? 사실? 어떤 학생들이 수능으로 대학 가겠다고 하나요? 응? 외고 가고 애들이 수능으로 가겠다? 아니죠. 아니죠. 이것저것 다 실패한 애들이 수능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요즘은. 어? 수시가 대세예요. 수시가. 어? 그렇기 때문에 재수는 뭘 할 수밖에 없, 재수로 가는 방법은 논술, 재수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논술하고 수능밖에 없는데, 논술은 줄이고 있으니까 결국 남는 건 수능밖에 없거든. 어? 그리고 니들은 내 재수를 하면 우리 때도 하고 똑같아. 니들 다음 학년부터 엄청나게 입시가 바뀌거든요. 확 바뀌거든요. 어? 지금 원래 여러분들부터 적용될 게 올 여름에 아 작년 여름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발표를 하려다가 너무 말이 많고 준비 시간도 짧아서 원래 8월 달에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발표를 안 했죠. 그래서 원래 중3들도 그 올 지난 작년 여름에 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못 바꾸고 여러분들은 기존 방식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한 5월달 뭐 봄에 중2부터 아니 고2부터 아니 고2 거기가 아니죠 참 중3부터 저기 올해 중3 올라가는 친구들부터 어떻게 할 건지 발표될 거기 때문에 이들은 내신을 하면 그 아니 뭐야 재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힘들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재수를 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한테 제일 크게 열려있는 길은 수시란 말이야, 수시. 그러면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친구들한테 유리한가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렇죠. 상을 잘 받고 생기고 빵빵한 애들이죠. 그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 상을 잘 받고 생기고 빵빵하죠?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애들이죠. 빽점인데. 그렇죠, 빽. 뭐 그거 가지고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물론 뭐 차별이 아닌 건 아니에요. 차별이 아닌 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 때도 학교에서 차별을 했었어. 같이 막 떠들고 장난치다 걸려 두 명이서 누가 학생과장한테 끌려간다? 공부 못하는 애 학생과장한테 끌려가니까 공부 잘하는 애는 야 나 한번 조심해 이러고 말 줘. 그런 차별이 늘 있었습니다. 차별은 뭐 사실은
뭐 학생은 많고 선생님 적기 때문에 그게 뭐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언제나 차별은 존재해 왔고요. 요즘 차별은 그런 거 차별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시대에 정보가 있다. 뭐 어떤 학교에서 컴퓨터 경시대회를 했는데 뭐저 1등, 2등, 3등을 누가 차지했게? 누가 1등상, 2등상, 3등상을 받았게? 전교 1등, 2등, 3등이 그상 1등, 2등, 3등을 받아가는 거죠.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자신 없습니까? 자신 있어야지. 맞습니까? 당연히 자신 있어야죠. 거기에 뭐야, 어플에 들어가면 생큐라고 있어. 생큐 폰 꺼내봐. 플레이스토어 열어봐. 영어로 SANGQ. 좋아요. 뭐 나왔죠? 어플 그 깔아서 써보세요. 회원가입해서. 됐습니까? 이름 뭐라고요? SANGQ, 생큐. SA 전에 보내준 어플 이름 내가 전에 보내준 어플? 내가 뭐 보내줬지? 남자가 친구를 프리파이어를 보내서 맨날 집 가서 듣는 거 같다. 아, 아, 그건 어플은 팟빵이고요. 팟빵 어플에서 입시왕이라고 검색해서 구독하는 거.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프리파이어가 떴어요. 예, 생큐는 학생부 전형 같은 것들, 종합전형 관리해주는 어플이고, 거기에 하면, 여러분도 학교가 어디다라고 딱 등록하면 거기에 관련된 입시, 뭐야, 그, 경시대회 정보 같은 것들 다 보여주고 관리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보시고요. 설치해서 관리, 자기가 관리하세요. 알겠습니까? 다 알람 뜨고 무슨 경시대회 있으니까 준비하라라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입시가 옛날에는 학뭐 한방이었죠. 아까 뭐 미수도 얘기했지만 남자 한방이 이랬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가 요즘은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면, 아뭐 3년 동안 공부했는 걸단 하루 만에 평가받는 건 너무 불공평하다.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괴물처럼 변했어요, 입시가. 다양한 방법 좋습니다. 그리고 뭐 학부모들 의견은 뭐 수능이나 옛날 학력고사처럼 시험 한번 치고 끝내자, 그게 제일 공평하다라고 학부모들은 얘기합니다. 왜냐? 지금 방법은 너무 복잡하거든요. 학부모들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될 수준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막 시험 한 방으로 끝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견이 많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는 미래가 요구하는 그런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과정을 존중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게전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좋은 점은 시험 한 방에 그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 가지고 억울한 일은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안 좋은 점은 뭐냐? 안 좋은 점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약간 조심해야 될 점이라고 하면 좋겠네.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완전 철부지예요, 중3들.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한 5년 뒤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씨 왜 그랬지 막 이런 후회. Should have PP를 막 씁니다. I should have PP를. 그랬어야 됐는데 안 그랬다 말입니다. 그 뭐냐면 고1 때부터 바로 경쟁을 시작하는 게, 고1 때부터 학교 애들과도 경쟁하지만 전국 단위로 경쟁이 시작되는 게 고1 때부터. 근데 여러분들 사실 뭐 중3이나 고1이나 뭐별 차이 있습니까? 차이 없어요. 정신 없는 건 똑같아. 특히 남학생들 늦대거든. 여학생들은 그나마 좀 빨리 정신적으로 좀 빨리 성숙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고1쯤 되면 그래도 좀철 들어가지고 지학 가림 지가 하고 하지만, 무심한 애들은 지학 가림 못하고 아 그래 뭐 헛소리 찍찍 해놨고 뭐 취직 안 하면 되지 막 이러면서 그래 알았어 평생 부모 핏바놓고 살아라 뭐 그렇게 얘기 뭐 물론 뭐 농담으로 한 얘기겠죠. 근데 그러니까 중3의 정신적인 성숙도나 고1의 정신적인 성숙도가 별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고1부터 치는 이제 모든 시험이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보내야 되는 마음의 준비라든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어떤 방법들로 대항할 수 있는데 나한테 좋은 방법 무엇일까? 그다음에 심심하면 한 번씩 자기소개서도 좀 쓰시고요. 노트 배웠으니까. 그렇죠? 자소서도 미리 써보세요. 자소서 쓰는 요령은 뭐 요즘 인기 있는 건 언론정보학과라 그러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거 언론정보학과. 내가 만약에 언론정보학과에 가고 싶은 지원하고 싶은데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될까? 저분은 쓰라 그러면 어떻게 쓸것 같아? 저는 언론정보학과에 들어가서 뭐를 배워서 뭐가 되고 싶다고 얘기할 것 같아. 언론정보학과에 들어가면 뭐가 되고 싶다고 얘기할 것 같아. 정치인 되고 싶다. 기자가 되고 싶다. 그렇죠. 기자가 되고 싶다. 앵커가 되고 싶다.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기자가 되고 싶다. 만약에 기자가 되고 언론정보학과에 들어가서 기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저는 과학의 분야에 대해서, 뭐, 과학의 여러 가지, 과학 중에서 뭐, 의학 분야의 전문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자기소개서 쓰란 말이에요. 디테일하게. 그냥 기자, 과학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별 차이 없어.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어서 대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고. 저는, 지금 다가오는 시대에 차세대, 뭐, 예를 들어서 전지 만드는 기술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리튬 폴리머 이 전지를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을 높이고 메모리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배터리 만들 수 있을지 연구하기 위해서 화학과에 갑니다.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딱 찝어서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찝어서 자기소개서를 쓰면 여러분들 그걸 받아서 보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얘는 참 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 뭔가 찾아보고 의욕도 있고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자기의 분야를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쪼개고 뭐 과학자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계공학자 중에서 뭐 이족 보행 로봇에 대한 기술 이족 보행 기술을 하기 위해서 뭐 자이로스코프랑 뭐 연동된 모터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빠른 시대 속도로 반응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많이 봐야 되겠죠. 뭐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기 꿈을 세밀하게 조정하라고, 세밀하게. 내 꿈이 무엇이다라는 거, 세밀하게.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뭐 그런 기록들도 있으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가 궁금해. 뭐 내가 뭐 아까 얘기했던 어떤 리튬 폴리머 기술의 메모리 현상이 뭔지는 알죠? 만약에 1000mAh를 충전할 수 있다고 원래 뭐야 휴대폰이 출시되잖아. 그렇죠? 근데 얘를 만약에 뭐70% 정도 남은 상태에서 충전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 방전이 안된 상태에서 자꾸 충전시키면 얘가 원래는 1000mAh가 돼야 되는데 얘가 점점 충전 용량이 줄어갖고 나중에 충전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뭐 700mAh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전기를 넣을 수 있는 양. 이걸 점점 줄어드는 현상 메모리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메모리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물론 우리나라 논문 같은 것들도 미리 한번 읽어보는 거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그러겠죠. 그러다가 아뭐 모르는 단어 같은 것도 있다든지 모르는 게 내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내가 이쪽에 꿈이 있다 해서 계속 읽다 보면 지식이 쌓이겠죠. 지식이 쌓이다 보면 궁금증도 생기겠죠. 궁금증이 생기면 그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뭐 교수라든지 과학자가 누군지 알아내서 그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내. 한 10명한테 보내는 거야. 질문을. 그럼 그 중에 한명 답이 안올 수도 있고 한 명이 답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자기소개서나 뭐 생활 기록부나 이런 데다 쓰는 거야. 나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저는 뭐 이런 걸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뭐 제가 공부를 하다가 뭐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어떤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보냈더니 이런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궁금증이 풀렸다, 뭐 어떻게 했다, 뭐 아직도 잘 모르겠더라, 뭐 내가 아직 뭐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 뭐 대학교에 진학해서 좀더이 부분에서 공부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쓰면 그래서 참 시근이 뭔지 알죠? 시근이 들었다는 얘기 들어봐 철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먼저 평가하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그렇게 지금부터 레이스가 시작된 거예요. 빵 하고.
여기서 막 비틀비틀거리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어쩌겠어요. 뭐 원하는 건 원하는 직업의 수는 제한되어 있지만 그걸 바라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다들 너 과학자 하고 싶어? 너 과학자 해. 너도 과학자, 다 과학자 시켜주면 좋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나는 뒤쳐져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 좀 하시고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또. 빨리 정해서. 그래서 그 입시관 그 들어보면 거기에 영어 선생님이 있는데 영어 선생님이 크리스마스 때도 수업하고요. 1월 1일 날도 수업하고요. 설날 때도 수업할 거래요. 재수생 대상 학원이거든요. 네. 죄송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신대요. 자, 그래서 저는 제가 모든 것을 다 뭐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해 줄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제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거는 꼭 하고 3월 2일이 되어야 된다. 요거는 꼭 니들이 어떤 습관, 학습의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 어휘 같은 것들의 학습 습관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루에 30단어, 40단어 하여튼 뭐 정해놓고 그거를 계속해서 내가 이걸 다 알고 가야지가 아니고 회독하라고 했어. 회독 한번 보고 분명히 까먹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고 외우고 나서 확 까먹고 다시 뭐 쭉 다음 거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고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하면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회독하다 보면 어휘력은 분명히 늘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냈는 것 중에 예비고등학교에 있는 워드마스터에 있는 단어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쉽습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나요? 다행이네요. 어려운 이유는 뭐 정수 이런 말이 어려워요. 정수 그다음에 뭐 교감 이런 건 알죠. 교감이 뭔 뜻인지. 그렇죠? 수요 뭐 이런 것들. 운문. 그러니까 국어 어휘력도 당연히 그동안 쌓아놨어야 되고요. 뭐 인지하는 이란 말이 뭔지 뭐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상술하다. 상술하는 게 뭐야? 상세하게 설명하는 걸 상술한다 그러죠. 그다음에 뭐 이 단어는 뭡니까 이거? 그렇죠. 솔루션이 이 뜻 수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 멀티미닝 월드라고 했죠.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 얘기하면 영어 시험이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멀티미닝 월드죠.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해피를 무조건 행복한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Last가 뭔 뜻이에요? Last, L-A-S-T. 이거 뭔 뜻인가요? 또 뭔 뜻이 있나요? 레스트에 또 다른 뜻. 그런 뜻도 있고 또 지속되다 이런 뜻도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멀티미닝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의미들,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단어는 이렇게 무수품사도 되지만 명사도 되지만 뭐도 된다는 얘기야. 동사도 된다는 얘기야. 이게 뭡니까? 알겠습니다. 패션이 동사도 되는구나 라는 것들. 이것들을 이제 알아야 할 때가 된 거죠. 뭐죠? 그렇죠. 이건 뭐죠? 디테일이겠죠. 그렇죠? 이거는 notice? 그건 동사죠. 딱 봐도 형용사인데 뭐예요? aware겠죠. 그렇죠? be aware of라는 수고에서 be aware of 모든 것을 알다. 이거 뭐죠? 디파인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니까 이 능력이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지 뭐. 이렇게 하니까 다 알겠죠. 그렇죠? 이것도 알죠? 어, 뭔 뜻이에요? 이런 부분이지만, 그렇죠? 이건 뭔 뜻이에요? generate. generate. 최소한 단어를 보고 뜻은 알아야 되는. generate. 생성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럼 generator가 뭐예요? generator. generator. 여기다가 R 붙인 거. generator. 발전기죠. 그렇죠? 오케이, 어휘력 싸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전혀. 준비해, 빨리 하시고요.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In nature, plants and animals depend on each other for the things they need to stay alive. 그래서, 일단, depend on은 같은 말이 뭐든가요? 많이 했죠. 그니까, 뭔 뜻이에요? 뭐뭐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라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things하고 they 사이에는 뭐? 뭐 하는 놈? 네, 관계 대명사죠. 것이 아니고요. things는 things인데 어떤 things? they need. they가 need로 하는 things. to stay alive. 투부정사의 명형부? 부사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그렇죠. 살아있기 위하여 이 뜻이죠. 살아있기 위하여.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기 in order, not so as를 넣을 수 있겠죠. in order to stay alive. 이거 so that으로 이 문장을 새롭게 하는 부분, 것도 배웠죠. so that, so that, so that they can stay alive로 바꿔 쓸 수 있겠죠. to stay alive는 so that they can stay alive. 아,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can be found에 대해서 일단 can be found를 해석하면 뭐가 되죠? 발견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문법적인 이유인데 어? 그렇죠. 수동체죠. 뭐 있는 수동체다? 조동사 있는 수동체. can be pp죠. 발견되어질 수 있다. one good example can be found. The relationship between acacia trees and their resident ants. 오케이, okay. resident가 들어가 있는 예문 뭐가 있던가요? She is resident at this house. She is resident at this house.는 뭔 소리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resident의 뜻은 거주하는. 정중사죠. 맞습니다. be resident at은 저 live in 와 같은 뜻이 되네요. 그니까 또 어떤 예문이 있나요? Our town's resident population is growing. 아, 좋은 예문이에요. Our town's resident population is growing.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거주 인구 resident population. 그렇죠. 아주 좋은 예문이에요. resident와 population을 일타쌍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거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늘 얘기하지만 어휘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했는데 시간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죠. 오케이. 하다 보면 속도는 점점 줄 겁니다. 자, species네요. A species of ant lives inside the hollow thorns of the acacia tree에서 species의 뜻은 종이란 뜻이고 예문은 어떤 게 있던가요? I felt a species of shame. 오케이, 그러면 이건 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species가 kind하고 같은 뜻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shame하면 수치. 또 뭐가 있나요? The city brings out a new species of people. 그러니까 뭐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까? Bring out 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라든가 어떤 도시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젊은이들이 모여 사는 뭐 그런 동네겠죠. 새로운 종류의 인간들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new species of new kind of people이죠. kind로 그러니까 species의 유의어가 kind라는 점. 자, species는 복수, 단복수도 중요한데요. 그 점을 내가 조사해오라는 얘기를 깜빡하고 안 했네요. species의 단어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파볼 필요가 있는데요. species라는 단어를 좀 파보면요. 오케이. 자, 여기에 보면 PL이라고 써있죠. 이 PL은 무슨 형에 대한 얘기입니까? 복수형에 대한 얘기예요. 됐습니까? species의 복수형은 뭐다? species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곧 단복수형이 같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단복수형이 같은 건 중학교 때 배운 게 뭐가 있나요? 그렇죠. 됐습니까? species 단복수 형태가 같다라는 거. 됐습니까? 네. 명사로 사용될 때 뭐 이런 거 나오네요. 오케이. species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hollow. hollow의 일단 뜻은 뭐예요? 빈. 그러면 반대말은 뭐가 있나요? solid. solid도 가능하고 또 stopped도 있고. 그쵸? stopped.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이게 낫겠네. filled. 됐습니까? hollow는 텅 비어 있는이니까 solid. solid가 제일 많이 쓰이는 뜻은 고체, 단단한 이런 뜻도 있고 stopped하면 채워져 있고 꽉 차 있는 filled, 채워진 이런 반의들이 반의어들이 있죠. hollow, 텅 빈 잡혀봤고요. 그다음에 the ants eat the nectar produced from the tree's trunk and leaves. okay, the nectar produced의 해석은 뭐예요? 그렇죠. 생산된 수액이죠. 그러면 더 넥타하고 프로듀스드 사이에 생겼던 말은? 그렇죠. which is, that is가 생겼죠. The ants eat the nectar which is produced from the tree's trunk and leaves. 그러니까 미수는 자고 있고요. 피곤한 모양이죠. 병마와 싸우느라고 지쳤습니다. 그치 민수야? 어, 병마와 싸우느라고 지친 몸. 그쵸? 전쟁에서 돌아왔어. 오케이. 그 다음에 트렁크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점. 일단 트렁크의 다양한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코끼리 코. 또 큰 가방. 또 몸통. 사람의 몸통. 또 나무의 제일 굵은 줄기. 여기서 뜻은? 됐습니까? 나무의 제일 굵은 줄기를, 줄기를 보고 트렁크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트렁크 말고 그 외에 줄기를 의미하는 단어는 뭐가 있나요? 줄기나 나뭇가지를 의미하는 것. 브랜치가 있죠? 그렇죠? 또 트윅 같은 것도 있죠. TWIG 이런 것들. 됐습니까? 잔가지, 뭐, 브랜치, 트렁크. 줄기를 나타내는 단어를 좀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which in이 들어가 있는 예문 뭐가 있던가요? The country is which in products? Okay, 그러면 그 나라는 또는 뭐 그 시골은 뭐가 풍부하다? 생산품이 풍부하다는 얘기죠. 반면 which in, 그래서 which in 뭐 하면 뭐뭐가 풍부한 이란 뜻이죠. 또 뭐가 있던가요? 그렇죠. The United States. States is rich in natural resources. 이런 양문입니다. 그렇죠. Natural resources가 뭐예요? Natural resources.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천연자원이 풍부하다는 얘기죠. The United. 아이가 빠졌네. United States is which is natural resources. 그래서 자연자원, natural resources. 이 resource라는 단어 진짜 많이 만나게 될 거야, 앞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neutral. neutral. neutral의 뜻은? 양육하다. 예문은 뭐가 있을까요?
parents. 좋고 좋네요. Parents have an ugly jation to nurture their children. 그러면 어른들, 부모들은 뭘 갖고 있다? 의무를 갖고 있죠. Obligation이 뭐예요? Obligation. 의무죠. 그들의 아이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Obligation to nurture their children. Nurture their children이라고 알아두는, 그러니까 nurture만 익히는 게 아니라 nurture their children 이런 식으로 익히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또 뭐가 있을까요? She wants to stay at home. 그녀는 집에 머물기 원한다. 왜? To nurture her children 하기 위해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she wants to stay at home. 집에 머물고 싶어한다. 좋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so what does the tree expect from the ants in return for this special present? 그래서 this special present는 뭐예요? 트렁크 앤 leaves. 그렇죠. 됐습니다. 이거 대신 왔죠. 그 다음에 the ants are very aggressive against all the insects regardless of their size. 이거군요. 오케이. aggressive. 반대말은 뭐든가요? friendly. 그렇죠. 그래서 aggressive가 들어간 예문? They must have They have a really aggressive marketing campaign. They have a really aggressive marketing campaign. 그들은 매우 공격적인, 그렇죠? 공격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뭐 할 것인가? 예. 그래서 aggressive marketing campaign 좋네요. aggressive marketing campaign. 공격적 마케팅 캠페인. 또 뭐가 있나요? Okay. 이외에도 aggressive랑 뭐 저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ggressive. 이거. He gets aggressive when he's drunk. 그는 어떤 상태가 된다? When he's drunk. 그가 뭐 할 때? 술이 취하게 됐을 때 말이죠. 그가 a dangerous aggressive dog. 위험하고 공격적인 개죠. aggressive dog 좋네요. Friendly dog의 반대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를 사용될 때 watching a violence가 뭐죠? violence 폭력이죠. 폭력. Watching violence on TV makes some children more aggressive. TV에서 폭력, 이게 명사입니다. 폭력을 시청하는 것은 어떤 아이들을 더 폭력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만듭니다. 뭐 이런 것도 violence 관련된 violence, violent 형용사용은 violent가 있죠. 폭력적인 violent.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egardless of, 일단 regardless of their size가 뭔 뜻이야? regardless of their size. 그러면 예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You can do it with you can do it regardless of your age. 좋네요. 너의 나이에 관계없이 그걸 할 수 있어 이 말이죠.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리가더 오브 페이처. 그게 저 뭔 소리예요? 공원에도 물도 상관 없이 그렇죠. 어, 그런 건 좋네요. 오케이. 알을 빠는구나. 이런 거 있어. The club welcomes all new members regardless of age. 뭐, regardless of age. 이거 알아두면 아주 쓸모가 많거든요. 나이에 관계없이 regardless of age. 됐습니까? 또, 뭐, regardless of consequence도 있네요. regardless of the consequence. 결과에 관계없이, consequence에 관계없이. regardless of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So when enemy insect attack or invade a tree the ants climb down the trunk and bite them fiercely. Okay, fiercely 같은 말은 뭐가 있던가요? Roughly, violently 좋네요. Okay. 그 다음에 예문은 뭐가 있던가요? I don't know. He said fiercely. 아주 fiercely하게 심하게 얘기했단 말이죠. Okay. 좋습니다. 됐다. 바빠서 fiercely 여기네요. fiercely. 오케이. 예문은 어 여기 있네요. I don't know. She said fiercely 나오네요. 뭐 glazed fiercely에 도끼 눈을 하고보다 맹렬하게 glazed 뭐 쳐다보다 이런 얘기죠. fiercely competitive 뭐 극심하게 competitive한 경쟁이 심한 argue fiercely 이런 것도 있네요. blade fiercely blade 뭐 불꽃을 튀기는 걸 blade라고 해요. Fight fiercely 심하게 싸우는 거고요. 예,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Fight fiercely 이런 것들도 예, 그렇게 길게 안 찾아와도 토막만 찾아와도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시간이 더 줄겠죠. 예, 그 다음에 Studies have shown that acacia trees without any resident ants suffer more from attacks by harmful insects compared with trees hosting the ants. 예, 그래서 오케이 okay, 그래서 suffer from 예문은 해봤죠? 오케이 okay, 그래서 제가 있는 거 그걸 다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리 같이 보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suffer from 뜻은 뭐뭐로 고통을 받다라는 얘기죠. suffer from 뭐 suffer from cancer 한번 해 suffer from cancer 그렇죠. suffer from pain 이런 게 있네요. suffer from pain suffer from pain suffer from polio suffer from anemia suffer from anemia. 이런 거 좋네요. suffer from hunger. suffer from hunger. suffer from hunger. suffer from a flood. suffer from a flood. 오케이. 그래서 뭐 hunger도 익히고 flood도 익히고. 맞습니까? 오케이. 재미없는 공부하려니까 졸리죠? 예, 그다음에 insect하고 compared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났나요? 뭐가 생겼다는데?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생겼다고? 여기까지? 그럼 그러면 여기에 그걸 넣으면 인섹트 harmful insect than acacia trees without any ants compared 이렇게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민수야 뭐가 생겼는지 좀이다 수업하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trees하고 hosting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났나요? 네. 당연히 뭐가 생겼다? which are가 생겼죠. compared with trees which are hosting the ants 이렇게 되는 거죠. Trees는 trees인데 어떤 trees which are hosting the ants 하고 있는 trees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호스트에 대해서 호스트의 다양한 의미 뭐가 있던가요? 주인처럼 굴다 주체하다 주체 접대하다 채워주다 후원자 스폰서 여기서 뭔 뜻?
살게 해주다란 뜻이죠. 살게 해주다. 호스티디 엔츠 하면 개미를 살게 해주다죠. 근데 호스팅 돼서 개미를 살게 해주는 나무죠. 그치 민수야? 그쵸? 호스트가 호스트 누구 하면 누구를 자기 집에 살게 해주다란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현재 문사로 쓰여서 개미를 살게 해주는 나무란 뜻으로 쓰였죠. 다음 conclude. conclude의 뜻은 뭐예요? 결론을 내리다. 그죠? 그 다음에 conclude가 있는 뭐 좋은 토막들. conclude가 있는 거 뭐 what do you conclude from that? 뭐 너는 무슨 결론을 내리니? 저런 것을 봤을 때 이랬네. 저거 보고 무슨 what do you conclude from that? 이런 것도 있네요. 뭐 관련 언어로는 conclusion이 있고요. 결론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진행형으로 쓰지 못한다. 어떤 결론을 가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케이. The report concluded the cheapest option was to close the laboratory. 오케이. 그래서 the report concluded 그 뭐 보고서는 결론을 내렸다. 가장 뭐 값이 싼 선택 사항은 뭐에 가깝다? To close the laboratory. The laboratory 실험실을 폐쇄하는 것이라는 뭐 이런 얘기. The report concluded the cheapest option was to close. He concluded from their remarks that they were not in favor of the plan. Conclude가 들어있는 단어가 좀 어렵죠. It was concluded that the level of change necessary would be low. Okay.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Okay, 그래서 보겠습니다. In nature, 이렇게 어디에서 자연 상태에서는 누가 뭐 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 한다? 동식물은 그렇죠. 서로에게 의지한대죠. 왜 어떤 그렇죠. 어떤 여러 가지 요소를 위해서 things는 things인데 어떤 things 이거 좀 더 줄일 수 있나? 이거 뭐로 줄였어도 돼요. 이걸로 바꿔 쓸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In nature, plants and animals depend on each other for what they need to stay alive.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걸 what을 보고 뭐라 그랬더라? 관계 대명사 what이라 했죠. 그렇죠? 선행사가 the things라고 특별한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the things that they need는 what they need,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위해서가 아니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서로에게 to stay alive 뭐 하기 위해 살아남기 to stay alive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고 무슨 관계 그렇죠 공생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동식물은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공생관계를 유지한다 one 뭐의 좋은 예요 뭐의 공생관계의 좋은 예는 can be found 어디에서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cia trees and their resident ants 어떤 ants resident ants 살고 있는 개미들과 그 다음에 아카시아 나무 사이의 관계에서 좋은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는 무슨 관계다? 아카시아 트리와 resident ants가 공생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무엇을 서로 B로 시작하는 뭐죠? 이익 benefit을 취하는 관계죠. 그렇습니까? 서로에게 benefit을 가지는 관계다. 그치 민수야? 오케이. 그래서 a species ant가 leaves 한데 이거 단수 취급된 거 잘 보시고요. 그렇습니까? 개미 한 종류가 이시죠. 안만 길어봤자 어디에 inside the hollow thorns 어디에 산대요? 그렇죠. 아카시아 나무에 가시 있는 거 알죠? 여기에 저 가시가 보면 속이 비어 있는데 그 속에 살고 있는 개미가 있단 말이죠. The ant가 뭐 합니까? 먹죠. 뭘 먹어요? 수액이죠. 수액인데 어떤 produced from the trees, trunk and leaves 나무 줄기와 그 다음에 잎사귀로부터 생산된 수액을 먹고 산대요. 나무 수액을 먹고 산다. 오케이. 왜 그러냐. The nectar is very rich in protein and fat. 그 수액이 어떻대요? 그렇죠. 풍부한 단백질과 지방을 함유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가 아니라 뭐가 아니가? 그렇죠. 슈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 글루테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녹말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다. So, 이게 원인이죠. So, protein and fat이 rich한 이유로. 그래서 ants는 use it to nurture their larvae. So, 그것을 it은 당연히 뭐 대신 왔다? The nectar. 넥타를 사용하는 데죠. To nurture their larvae. 뭐 하기 위하여? 양육하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그럼 nurture, R로 시작하는 뭐 같은 말 뭐가 있습니까? 민수? 알로 뉴트럴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알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죠? 그쵸? Raise their larva 이 말이죠. 이외에도 뭐 grow를 써도 되겠어. R이 좋겠지만 raise가 낫겠지만 use the nectar to nurture their larva. So 그러므로 what does the tree expect? 뭔 소리예요? What does the tree expect? 나무는 what을 expect 하니 말이죠. 나무는 무엇을 기대하니 from the ants in return for this special present. 이 특별한 선물에 대한 보답으로서 개미들로부터 나무가 무엇을 원하니 무슨 관계라고 했으니까 공생관계라고 했으니까 일단 지금까지 했는 건 누가 누구한테 이익을 취하는 거야? 그렇죠. ants가 benefit from 아카시아 trees 하는 거죠. Ants benefit from trees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면 그 반대로 누가 누구한테 주는 이? Ants가 아카시아 tree한테 give 하는 어떤 favor는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ants are very aggressive. 어떻대요? 개미들은 against all the other insects 뭐에 대항하여? 모든 다른 인섹트에 대항하여. 어찌? 그러면 대화는 뭐 대신 왔어요? 됐습니까? 다른 곤충들의 크기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조그만 게 막 커다란 딱정벌레라든지 이런 것들한테 막 덤벼제낀단 말이죠. 이 새끼야 꺼져 막 이러면서 내 거야! 이러면서 그쵸? The ants are very aggressive against all the other insects regardless of their size. 그들의 크기와 관계없이 regardless of their size. 됐습니까? So, 원인과 결과네요. 그래서 when enemy insects가 attack or invade the tree. 그래서 적이 되는 곤충이 공격하거나 침략하게 됐을 때 그 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the ants climb down the trunk. 뭐를 따라 내려가서 줄기를 따라서 내려가서 그 enemy insect를 뭐한다? 어찌 뭐한다? fiercely하게 bite한대죠. 맹렬히 물어제낀다. 그니까 죽어라 죽어라 이 새끼야 말이죠. 물어제낀단 말이죠. 그니까 그들을 맹렬히 물다 bite them fiercely. 그니까 bite them violently aggressively 말이죠. bite them aggressively fiercely violently. 오케이. 누가 뭐 했대요? 다양한 연구가 증명해 왔다 이 말이죠. Study Inception 무엇을 증명했대요? 거주하는 무리가 없는 아카시아 나무는 보통마다 공격으로부터 공격받아왔다. 더 많은 공격으로부터 더 잦은 공격 더 그러니까 공격으로부터 더 심하게 고통을 받는다. 그렇죠? Without any resident ants in 아카시아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레지던트 엔츠가 없네 했을 때 공격을 더 심하게 받는 말이죠. 해충의 피해가 더 심해진단 말이죠. 누구로부터? 그렇죠. 해로운 해충이라고 하면 되겠죠. 해충 harmful insect insect 됐습니까? 오케이. 뭐 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생각된 말은 when it is가 생겼죠. 또는 when 대신에 if 불러도 만약 그것이 나무와 비교된다면 또는 when it is compared 그것이 다른 나무와 비교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랬더라. 분사구문이죠 이거. 그렇습니까? compared with trees는 trees 어떤 hosting the ants 그
그 개미들을 살게 해주는 그런 나무들과 비교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누구로부터? By harmful insects로부터 뭐 하게 된다? Suffer more from attacks 하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들이 뭐의 역할을 하는 거야? Natural insect killer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Natural insect killer가 뭐예요? 천연 살충제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곤충이 곤충을 죽이는 거죠. 됐습니까? Researchers have concluded. 누가 뭐 했대요? That, 그러면 뭐 빈칸 채울 수 있겠네. 문제 다 풀어봤으니까. Researchers have concluded that the ants are like by 이거예요? 뭐 맞습니까? 엘입니까? Royal fighters 그다음 뭐라고? Hired by their house owner. 여기에 house owner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Hired는 hire로부터 왔죠? Hire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hired는 hire의 몇 번째 녀석이죠? 그렇죠. 고용 당한이죠. 분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죠. 그니까 loyal이 무슨 뜻입니까? L-O-Y. 충실한, 충직한 뜻이죠. 그러면 R-O-Y-L이라는 단어도 있죠. 이건 뭐 뜻인가요? 그렇죠. 왕의 말이죠. 국립을. 그렇습니까? 그래서 로열과 로열은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충직한 파이터죠. Royal fighters hired by their house owners. 집주인에 의해 고용된 아주 충직한 파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됐습니까? 아, 얘들이 살충제 역할을 하는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죠. 알게 되는 게 많죠. 그렇죠. 이런 고인 수준의 일을 하게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which is the best title for the passage? 윗글의 제일 베스트 타이틀. 뭐가 좋은가요? Cooperation between ants and acacia trees. Cooperation이 뭔 뜻인가요? 그렇죠. 협력이죠, 협력. 그렇습니까? Cooperation between ants and acacia, 개미와 그다음에 아카시아 트리 사이의 cooperation. 그럼 cooperation에서 조사해온 거 어떤 내용이 있나요? 오케이, 이거 좋네요. 오케이, a report produced by the government in cooperation with the chemical industry. 화학업계의, 화학업계와의 뭐에 대한 뭐 협동으로서 만들어낸 정부의 보고서라 되겠네요. Cooperation equals success. equal. 협력은 뭐와 똑같다? 성공과 똑같다. 이건 뭐 속담 같은 거죠. Cooperation equals success. Cooperation equals success. Request to ask for cooperation. 이거 좋네요. Request ask for cooperation. Close cooperation. What's Close cooperation? cooperation. Mutual cooperation. Mutual cooperation. Mutual cooperation. Mutual. 이것도 이제 알아둬야 될 고등어휘죠. 상호간의 공생관계란 말이네요, 이게. 공생관계. Mutual cooperation. 그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2번 What does the underline this special pronoun mean? Writing English 영어로 써라 그래서 아까 했죠 뭐더더 넥터 그렇죠 그러니까 From the trees, trunk and leaves부터 produced 되어진 넥타르 수액이죠 그러니까 Which one best fit in the blank? 했네요 아까 loyal fighters는 fighters인데 어떤 hired by their house owners 그럼 나머지 애들 보겠습니다. 이거 뭐 주사위 것도 좀 많았네요. 오케이, 민수는 독감약으로 쥐약을 드셨나요? 왜 이렇게 좋아? 기프트에 다양한 의미 뭐가 있나요? 기프트. 다양한 의미 뭐가 있어요? 선물, 뭐, 제비. 의사요? 기프티드가 되는데 동사 뜻은 안 찾아오냐?
재능을 주다란 뜻이 있죠. 재능을 주다, 재능을 부여하다. 그럼 gifted hunters가 뭐야? gifted hunters. 됐습니까? 재능 있는, 재능을 받으니까. 재능 있는, 이거 gifted란 단어도 이제 재능 있는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Gifted hunters는 hunters인데 어떤 using primitive weapons 뭐 하는 그렇죠 원시 무기를 사용하는 재능 있는 사냥꾼 사냥꾼이 아니죠 사냥꾼이 나가면 나가서 먹을 걸 구해봐야 되는데 아니죠 defend 해주죠 protect 해주죠 primitive가 뭔 뜻이었어요 primitive weapons 그렇죠 그러니까 primitive 예문 뭐가 있나요? 또 후에도 food is the most primitive form of comfort 했네요 Food is the most primitive form of comfort. The museum displayed the tools of primitive men. Primitive man 원시인을 primitive man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말로는 early라는 단어도 있고요. 기본적이란 뜻일 때는 elementary. 그 다음에 천연 그대로란 뜻일 때는 crude 있고요. Crude material. 반이어가 반이어는 뭐 modern 이런 것도 있고요. 현대적이고. 오케이 그다음에 athletes who compete with their rivals가 뭔 뜻이야? athletes who compete with their rivals. 그들의 경쟁자들과 운동선수들이 말이죠. 그니까 그래서 compete의 뜻은 경쟁하다. 오케이 그래서 compete가 있는 예문 뭐가 있나요? 오케이, okay. We compete with them in working until at night. 뭐 이렇게 얘기하죠? What we compete with them in working until at night. Who do you compete against for the most part? Who do you compete against for the most part? Who do you compete against? Who do you compete against? 누구랑 경쟁하니? Who do you compete against? Compete against 중요한 뭐 붙여놓으면 되겠네. 누구누구와 누구누구에 대항해서 경쟁하다. He wants to compete with the best of intentions. 그러니까 he wants to compete. 그는 경쟁하고 싶어한다. He wants to compete. 이런 것도 좋네요. 경쟁하다 compete 잘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social creatures. social creatures의 의미는 뭐예요? 그렇죠. 사회적 동물이죠. They live together in a group. 무리를 지어서 함께 사는 사회적 동물. 뭐 이런 건 뭐가 있나요? 이 예가 뭐가 있나요? People, human, human race, 또 monkeys, ants, elephant 이런 것도 있죠. Okay, cruel invaders eager to control their species, control other species네요. Okay, 그래서 cruel invader가 뭐야? Cruel invader. Okay, 잔혹한 말이죠. 그가? Okay, 그다음에 eager to 예문 뭐가 있던가요? 아이 이걸 투는 아니고 I am 이걸 투겠죠. 그러니까 이거 형용사니까 I'm eager to meet them and talk to him. I'm eager to meet him and talk to him. 엄청나게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한다. 간절히 원한다. 그러니까 I want to meet him 보다 더 느낌 살린 거죠. I fiercely want 이 말도 I fiercely want I am eager. I'm eager to meet them and talk to him. 그렇지 민수야. 그렇죠? 예. 예, 나은 기념으로 밤새 게임 했나요? 그렇죠. Cruel invaders that are, which are eager to control other species.
그래서 엄청나게 다른 종류를, 다른 종을 뭐 조종하고 싶어하는 잔혹한 침략자 이런 얘기죠.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Eager to control other species. Eager to control other species 하는 cruel invaders. 됐습니까? Find the word from the passage that fits in the blanks. 그래서 위치? 오케이. 그래서 host the next World Cup 한 뭐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가 이제 거의 또 호스트할 예정이니 더 넥스트 월드 컵을. 그 다음에 더 오케이. 그래서 serve AB가 보이죠? serve AB 하면 뭐예요? serve AB 하면 됐습니까? 그래서 대접하다는 뜻이고 또 수여 동사로 쓸 수 있죠. A에게 B를 serve 하다. 여기서 호스트의 뜻은 주인. 그럼 반대말은? 됐습니까? 오케이. 호스트의 뜻이 누구누구를 살게 하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레지던트하고 같은 말을, 레지던트하고 같은 말을 호스트를 써서, 레지던트하고 같은 말을 호스트를 써서 하면 호스트의 형태가 어떻게 되면 되겠어? 호스티드가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살고 있는 이란 뜻이죠. 거주하는 resident, hosting. 호스트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야. 누구누구를 살게 하다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particular가 뭐예요? particular. 오케이. 그럼 S로 시작하는 같은 말? specific 것 같죠. 콕 집어 특정한 이런 뜻이죠. particular, specific. 오케이. 그 다음에 living in a specific place. 특정한 장소에 사는. usually for a long period of time. 보통 오랜 기간 동안. temporary가 아니고 long period의 term이죠. hollow, having an empty space inside. 내부에 empty space를 가지고 있는. thorn, a sharp point on the stems of some plant. stem이 뭔 뜻이에요? 줄기 뜻이죠. 맞습니까? 네. branch라든지 이런 것과 응관시켜서 머릿속에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nectar, a sweet liquid produced by plants. 그렇죠. 플랜트에 의해서 프로듀스 되어지는 sweet liquid produced by plants. liquid의 뜻은 액체. 액체. 조금 고체는 뭐든가요? solid죠. 기체는 뭐든가요? 예. gas. 그렇죠? solid, liquid, gas. 오케이. 그래서 solid 상태가 liquid 상태로 바뀌는 걸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더라? 융해라고 배웠죠. 그렇죠? 에너지, 흡수 방출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 다음에 trunk는 the thick main stem of a tree의 뜻으로 쓰였고요. 다양한 뜻도 봤습니다. neutral, help something or someone to grow. raise의 의미가 있고 aggressive, ready and willing to fight or argue. 그래서 willing to 얘는 뭐가 있던 거야? willing to. Okay, 기꺼이 answer the question 하겠다는 얘기죠. They are willing to pay. They are willing to pay. 그들은 뭐한다? 기꺼이 돈을 낸다. Pay more for a high quality product. 뭐를 위해서? High quality product를 위해서. 더 높은 품질의 product를 위해서 pay more 기꺼이 합니다. 이 말이죠. Okay, 그래서 They're willing to pay more for a high quality product.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다. 그렇죠. 그러면 reluctant라는 단어가 있죠. reluctant 어디 갔나? reluctant reluctant 소유 소리가 없네. reluctant 아 이걸 L로 바꿔야 되네. okay reluctant 그럼 be reluctant to do는 뭐예요? be reluctant to do 그렇습니까? be willing to do, be reluctant to do 서로 반대 뜻이죠. I am reluctant to help him or I hate to help him.
She was reluctant to admit the truth. 뭐하기를 꺼려하다. Be willing to do 기꺼이 뭐하다. Be reluctant to do 뭐하는 것을 꺼려하다. 자, reluctant 같은 단어로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argue. argue의 명사형은 뭐든가요? argument죠. spelling은 argument. 안 되겠죠. argument. 말다툼이란 명사죠. Okay, ready and willing to fight and or argue. fiercely, very strongly and intensely. intensely, 뭐예요? intensely. 좋을 것 같아요. Okay, 집중적으로 이런 뜻을 쓰이죠. Okay, 아유, I would love very intensely. 매우 집중적으로 뭐 intense란 단어로 많이 쓰니까 intense. intense, intense heat, cold pain. intense heat, intense cold, intense pain. fierce 하고 같은 뜻이요. fierce pain. 그다음에 primitive가 뭐였더라? seeming to come, 뭐한 듯 보이는, 온 듯 보이는, from an early time, 초기 시대로부터 온 듯 보이는. in their, in the very ancient past, 매우 고대의 과거. 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뭐 하겠어요? 워크북 풀이해보면 되겠죠? 시험이 아니죠. 워크북을 풀어야죠. 복습하면서 워크북 풀어야죠.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가 또 기분에 따라서. 됐습니까? 네, 숙제 나가야죠. Number 11. Category. Category love. Title. How to reject guy. Reject. 반대말 배우시고요. 가이 각자 읽으면서 내용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Grammar now. 알아야 할 문법. To 뒤에 동명사 to 두가 아니고 to 뒤에 doing이 오는 거에 대한 얘기죠. 네. 그렇죠? 네. Okay. 나는 너를 만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I a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 look forward to는 벌써 여러분들 중학교 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object to going there죠. object to going there. object to going there. 뭔 뜻이야? object to going there. 됐습니까? 그래서 object to 어떤 것이죠. 그 다음에 be used to죠. be used to 했죠, 이거는? 네. 여기 used 의 뜻이 뭐라고? 익숙해지죠. used to do도 배웠죠. used to do. 그쵸? 그때 과거에 보면 했는데 지금 안 한다고요. 그 조동사 때 배웠고요. 그 다음에 in addition to meeting her. 말이죠. in addition to meeting her 하면 뭐예요? in addition to meeting her 하면 그녀를 만날 뿐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when it comes to studying English는 뭐예요? when it comes to studying English. 됐습니까? 영어를 공부하는데 있어서는 관한한 있죠.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 looking for babies 뭐야? When it comes to looking for babies. 아이를 돌보는 것에 관해서는. 됐습니까?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관한사는 이 말이죠. 그다음에 with a view to meeting her 뭐야? With a view to meeting her. 그녀를 만나는 것. 됐습니까? With a view to meet her in order to meet her. 그렇죠? 그렇습니까? view의 뜻이 뭐예요? view? 목적.
원래 제일 많이 쓰는 건 전망 이런 뜻이죠. 그렇죠? 또는 어떤 목적 이런 뜻도 있죠. With a view to meeting her, 그녀를 뭐 he was standing there with a view to meeting her. 뭐 이런 거죠. 그녀를 만날 목적으로 거기 서 있었다. He is looking forward to seeing her again. 이죠. 만나는 것을. I object to moving to the country. 난 그 나라로 이사 가는데 반대세. 그니까. 네. Be used to 도 있고, used to do 도 있죠. Be used to 는 뭐, this machine is used to produce 뭐, things. 이런 거겠죠. 이 기계는 사용됩니다. This machine is used. 물건을 생산하기 위하여 To produce the things. 되겠죠. 그니까. 그 다음에 나는 거기 가곤 했었다. I used to go there. 그니까. 그럼 이게 어디 나오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니까. 궁금한 것들 보겠습니다. Reject 아까 했고. 그 다음에 A guy is into you so much that he sticks around you all the time. 해서 일단 be into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뜻과 여기의 뜻으로 사용된 예문 한 가지. 그니까. 나 너한테 빠졌어.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 이거 좋아. 간단하네. 그니까. 그 다음에 so, 대시네요. 그쵸. 그니까. A guy. 그니까 so 대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문장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소 that 구문이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다음에 you want to reject him but you don't want to be too obvious in your effort to discourage him. 저는 obvious에 대해서 궁금하겠네요. obvious 예문과 obvious의 반대말. 그러니까 obvious 예문과 obvious의 반대말. obvious가 뭐죠? 그 다음에 effort to discourage him. 일단 effort는 뭐죠? effort 노력이죠. 그러면 뭐 effort to discourage him 할 필요 없이 to discourage가 명형 문지 구 중에 뭔지. 그러니까 your effort to discourage him. 그 다음에 here is an idea that may help you. 해서 that 뭐한 놈인지. A friend of mine had this problem and handled it in the most tactful way I've ever seen. 자, handled에서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handle의 다양한 의미와 이 문장에서의 의미. 예문 한 개와 동의와 하나. handle의 뜻이 많은데 여기서 뭔 뜻이니? 그 다음에 handle이 들어간 예문과 handle의 여기에서의 뜻의 여기에서의 뜻일 때의 동의어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tactful 뭐야? tactful 매력적인? 당연히 찾아보시고요. 예문과 동의어. 그러니까 tactful의 예문과 동의어 하나씩. The tactful way I've ever seen. I've ever seen에서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현재 완료시 제가 궁금할 것 같다? 그런 게 궁금한 건 아니고요. 예, 여기 생략된 말이 뭐냐고요. 됐습니까? I 앞에 뭐가 생겼죠. So instead of telling the young man that she found it tiresome to have him around so much, she devoted herself to introducing him to every girl she knew.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오케이, 대신 뭔지 뻔할 거고 뭐한 대신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it은 뭐가 궁금하겠어요? 뭐 대신 왔는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iresome은 뭔 뜻이야? tiresome. 성가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tiresome은 동의어와 예문. tiresome의 동의어와 예문. 그다음에 devoted herself to introducing him to every girl she knew. 그래서는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궁금하죠. Devote A to B가 궁금하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궁금한 건 왜? 왜 introducing인지. 그렇습니까? Devoted herself to introduce him이 아니고 왜? Devoted herself to introducing him to every girl she knew. 왜 이 꼬라지니 얘는? 일단 devote가 뭐죠? devote. 로부터 알아봐야 되겠네요. 앞에 거는 아니죠. To have him around so much를 안 하고 지나갔구나. To have him so much는 명형부겠네요. To have him around so much 명형부. 그러니까 to 부정사 무슨 어떤 용법을 쓰였냐? 그 다음에 whenever she had a date with him, she arranged for them to drop by the home of one of her female friends. 얘들은 arrange가 뭐예요? arrange? 계획을 세우다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arrange for A to do죠. arrange A for arrange for A to do가 어떤 의미를 전달할 때 쓰는 건지. 그 다음에 이런 구조로 사용된 예문 하나. 요 구조로 사용된 예문. 요 구조대로 사용되는 arrange for A to 동사원형으로 쓰이는 예문 하나. drop by가 뭐예요? drop by 떨어뜨리다. drop by의 의미를 알아야 drop by의 이 문장에서의 뜻의 예문 하나. drop by 예문. 그 다음에 a few weeks was all it took for him to click with one of these girls and then everyone was happy. 그래서는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 오케이, 첫 번째 a few weeks was all it took 에서는 it에 대한 거겠죠? 그쵸? it에 대한 거. 그 다음에 was에 대해서 궁금하죠. 왜 were가 아니고 was냐고. 그 다음에 여기에 took의 의미. took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어떻게 해석하 took이 뜻이, take가 뜻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take가 뭔 뜻이냐 이런 거. A few weeks was all it took for him to click with one of these girls. 그다음에 then the new girl and the young man got along just fine and both of them were grateful to my friend for having brought them together. Hey, get along이 뭔 뜻이었더라? 예, hey, get along 뜻은 모르는구만. Get along 뜻, 예? Get along의 뜻을 당연히 찾고요. 그다음에 get along의 예문까지. 그 다음 grateful이 뭔 뜻이야? grateful 고마워하는. 그러면 동의어와 예문. 동의어와 예문. 브링 A together가 뭘까? bring A together? A와 함께 가져오나? A와 함께 가져오나? A를 함께 가져오나? 일 함께 가지고 오나. 아, 내용 파악 시간을 저도 저러시죠. 짧은 시간에 뭐 하겠어, 그치? 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bring A together 겠죠, 아닌가. bring A together가 뭔 뜻이지? 네, my friend was rid of a problem and she still had the young man as a friend. 그래서 뭐가 궁금할 것 같아? was rid of. 모르겠어? 오케이. 당연히 뜻은 당연히 R로 시작하는 동의어.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 부분인가요?
My friend removed a problem with them. She still has a young man and a friend. 됐나요? Okay. 그 다음에 문제 파트에서 궁금한 거 The author's friend solved her problem by author가 뭐야? author 에헤이 author도 모른다 우리 초딩님도 맨날 맨날 이거 뭐 하냐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맨날 해서 알지 뭐 author는 W로 시작하는 같은 말 refusing to go on any date with the man refuse가 뭐하는 거야? refuse Introducing the man to her female friends, being direct and frank in expressing her feelings. Okay, 이 direct, direct 모두 가 다 읽을 수 있는데 일단 얘 뜻이 많죠? 그렇죠. 맨 많은 뜻이 뭐, 다양한 의미가 여기에서 의미겠죠? 다이렉트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다음에 프랭크는 뭔 뜻이야 프랭크? 솔직한 오케이 Frankly speaking 혹시 기억나나요? Frankly speaking 뭐 할 때 배웠더라? 분사구문이었나? 네 맞습니다 분사구문 관용적 용법의 분사구문 할 때 했죠 Frankly speaking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 Introducing him to her male friends, reducing the number of dates they went on. Reduce가 뭐하다? Reduce. 그럼 반대말은 뭐지? 이게 영어로 뭔데? Skyrocket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Skyrocket하고 비슷한 말도 배우지 않았나요? 다음에 the rest of his life to scientific research. Rest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다이와 여기에. 다이와 여기. 그다음에 she bore herself to helping the poor for her entire life. Entire가 뭐죠? Entire. 다이와 여기의. 다. 다이와 여기. 예? 그다음에 entire 뭐죠? 아, 그 retire고요. R E T I R. entire. entire. 동의어. 아, 예 뭐. 동의. entire. 에이, colorful flowers, more races do not matter when it comes to. 레이스의 다이와 여의 다 여러 가지 뜻과 여기에서 레이스가 어 이런 뜻도 있었어 레이셜리즘이 뭐라 해 레이셜리즘 뭐라 오케이 그 중에서는 하면 좋겠죠? 너무 누워 있었던 거 아니야? 아파서? 한 달치를 잔 거 같아요 오케이 Smells and Memory 한 달치를 잔 것 같다고 좀 푹 자야 낫죠 근데 왜 잠이 오죠? 이제 버릇이 그렇게 된 거죠. 신체가 이제 아 신난다 잠은 되나 보다 이 시간에. 예? 예도 해야죠. 문법을 갑시다. 문법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 웬만한 거 다 했는데. 어디가 강의는? 자 각자 내용 파악. 가즈나. 가즈. 하나 있어 하나 있어 하나. 뭐예요? 자, grammar to know 하겠습니다. 복합관계 대명사, 아, 복합관계 형용사 어디서 배웠죠? 네. 저, 우리 막판에 배웠죠? Whatever, whichever에 대한 얘기. 뒤에 따르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의미는 어떤 뭐뭇을 뭐뭐 하더라도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whatever,
whatever problem, whatever problem may make you tired. 뭐 이런 거겠죠? Whatever problem may make you tired가 뭔 뜻이지? Whatever 어떤 문제점이 너를 피곤하게 만들더라도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뭐라도란 뜻으로 또는 뭐뭐하는 것은 뭐뭐나 뭐뭐하는 것은 어떤 것이나로 하고 명사절이나 부사절로 사용된다. 그래서 명사절로 사용될 때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부사절로 바꿔 쓸 수 있을 때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뭐 무조건 그런데? He accepts whatever advice I give to him. 그가 뭐 한대요? 그렇죠. Whatever advice는 whatever advice인데 어떤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내가 그에게 주는 그 어떤 충고라도 받아들인다. 그리고 클래스 카드 바꿔놨으니까 오늘부터 해서 다음 시간까지 쭉 공부해두세요. 예, 네, 클래스 카드 바꿔놨죠. 그러니까 yourself whatever advice I give to you. 내가 그에게 무슨 조금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He accepts. 자, 부사절입니까? 명사절입니까? 명사절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e accepts any advice. 맞습니까? Advice that I give to him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그에게 주는 그 어떤 충고라도. He accepts any advice that I give to him. 이거를 no matter what advice 하면 틀리죠. He accepts any advice that I give to him. He accepts whatever advice I give to him. 그다음에 예문 The game will be exciting. 누가 뭐 한대요? 그 게임은 신날 거야. Whichever side wins.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이건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명사절이야, 부사절이야. 어느 편이 이기든지 간에 어찌 흥미로울 거야? 어찌 흥미로울 것이다? 어느 편이 이기든지 간에 이거 어찌시죠? 부사절이죠? 그럼 얘는 뭐로 바꿀 수 있죠? No matter which side wins로 바꿀 수 있죠. No matter which side wins. The game will be exciting no matter which side wins. 부사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이 경우는 얘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한다고 배웠습니까? 배웠죠? 비교네요, 비교. 복합관계 형용사 말고 복합관계 대명사래요. 자체로서 거세 역할. I'll take, 앞만 길어봤자, it. 그렇기 때문에 복합관계. I'll take whatever you want me to do. 이게 뭔 소리야? I'll take whatever you want me to do. 나는 받아들일 것이다. 뭘 받아들일 것이래요? 네가 나에게 내가 하기를 원하는 뭐든지 간에. 그럼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I'll take no matter what. I'll take anything. 맞죠? I'll take anything you want me to do. 아주 또 네가 원하는 뭐든지 간에. I'll take anything that 뭐 대 생각할 수 있고. I'll take anything that you want me to do. 어떤 것이든지. 그 다음에 whoever arrives first will be the winner는 뭐 뜻이야? Whoever arrives first will be the winner. 안만 길어봤자 이 사람이 남자라면 he will be the winner니까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로 뭐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No matter who arrives first will be the winner 아니고요. 그렇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nyone arrived first. Anyone 다음에 해냈지만 얘는 anyone that으로 꼭 써야 되죠. Anyone that arrived first will be the winner. 이거 대를 생략할 수가 없죠. 축격이라서. Anyone that arrived first will be the winner. Whoever arrived first will be the winner. 이번엔 복합관계 대 명사죠. 그래서 no matter 따위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그냥 복합관계 부사. You can sit, you can visit me whenever you want. 너는 나를 뭐 할 수 있대요? 방문할 수 있대죠. Whenever you want. 그렇죠. 네가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이건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아니죠. At
Anytime that you want to do. Anytime t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언제라도. At any time you want. You can visit me at any time you want. Please sit wherever you like. Please sit wherever you like. 모두셔 앉으세요. 어디에 앉으래요? 네 마음에 드는 어디라도.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Sit 뭐 더 chair? Sit down the chair다. 그렇구나. Sit down the chair. Sit on the chair 아닌가요?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Please sit on anything that you like. Please sit on anything. 어디라도 앉으세요. Please sit on anything that you like. 당신 마음에 드는 어디라도. Please sit on anything that you like. Wherever you like. 부사니까 전치사 달고 명사네요. 전치사 달고 명사죠. At any time that you like. At any time that you want. On anything you lik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복합 관계에서는 중3 말미에 맛을 봤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살짝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건데요. 뭐 관계사 알면 됐습니까? 관계사하고 그 다음에 평소문에 사용된 애니가 뭔 뜻이다 이런 거 한 적 있죠. 됐습니까? 그런 것만 이해하면 뭐 그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어디 나오겠죠? 여기에. 그렇죠. 어디 나오냐 한번 봅시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궁금한 것도 좀 보였으나 A lawnmower drowns in the distance and a warm breeze blows through the open window carrying in the scent of freshly cut grass. 드론.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이와 여기가 궁금한 거. 드론 잘 알잖아 여기 드론. 그 드론이 이 드론만 갔죠. 아, 근데 여기서는 드론이 이렇게 S 달고 있는 거 봐서 동사의 뜻이 있죠. 그 다음에 in the distance는 뭐가 궁금할 것 같아? in the distance 어, 무슨 의미인지? 거리에서야 in the distance가 오케이. in the distance는 FFA 세 단어 F로 시작하고 F로 시작하고 A로 시작하는 이 세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잖아. 됐습니까? A lawnmower drowns in the distance. F, F, A. 세 단어인데요. F로 시작하고, F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A로 시작하는 이 세 단어로 바꿨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Okay, and a warm breeze blows through the wall. Okay, 그 다음에 caring에 대해서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1번인지 2번인지.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이것도 뭐 궁금하잖아 근데 그렇죠? window하고 caring 사이에 일어난 일 그 다음에 cut이라는 단어도 밑줄에 놨네? 없었는데 했어요. cut은 뭐가 궁금할 것 같아? 그렇죠. 몇 번째 녀석인지 freshly cut grass. What memories does that smell bring to mind? Bring to mind, bring to mind, bring to mind는 뭐가 궁금할 것 같아? Bring to mind는 R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궁금하죠? What memories does that smell bring to mind? Remember? What memories does that smell remember? Recall? In your mind's eye, maybe you see your father's mowing the yard, or perhaps you're riding by again with the kids down the street where you grew up. Okay, 여기서 mowing 뭐가 궁금할 것 같아? 일단 mow의 뜻은 뭐 mow? mowing 뭐가 궁금했어? 어, 생각된 말이야 또. 뭐 그러니까 왜 하필 이 꼬라니 왜 하필 이 꼬라니 나는 왜 하필 이 꼬라니까 네, 그렇죠 꼬라지 정도는 알 것 같네 목숨하면서 그렇죠 꼬라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왜 여는 뭐가 궁금할 것 같아?
뭐 하는 놈인지, 그렇죠? 뭐 하는 외양인지.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 몇 가지 외양을 배웠습니까? 두 가지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 중에서 뭐냐? 네, 그 다음에 whatever memory that grassy smell triggers, it is likely to remind you of your childhood. 그래서 whatever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뭘로 바꿨을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대신 뭐가 궁금하겠어? 그래서 뭐한 놈인지. 됐습니까? 이 새끼 뭐한 새끼야 이거. 너 여기 왜 있어? 뭐 하려고 여기 있는 거야? 레몬이 되고 있는 트리거. 그 다음에 트리거는 뭐가 궁금할 것 같아? 의미야 뭐 당연한 거고. 같은 말과 예문 동예가 궁금한데 동은 C로 시작하는 동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C로 시작하는 동예어가 있죠. 그러니까 whatever memory that grace memory triggers. 그 다음에 여기 is likely to는 뭐가 궁금하겠어요? 아, be likely to 뒤에 동사 원형이 뭐뭐와 비슷하답니까? be likely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예문입니다. 뭔 뜻인지는 당연히 파악해야 될 게 오고 있고요. be likely to do. 그 다음에 remind you of your childhood. 에서는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나 하나도 궁금하지 않다. 선생님 뭐 내 네가 빨리 얘기해 이 새끼야 막 이런 분들 그렇죠. 뭘 자꾸 물어봐고 가고 말이죠. 당연히 remind A of B가 궁금하겠죠. remind A of B가 뭔 뜻인지 하고 그 다음에 예문이겠네요, 그렇죠? remind A of B가 뭔 뜻이냐와 예문. 이거 문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무지하게 쓰일 수겁니다. remind A of B. 그다음에 among the five senses, psychologists say that that smell has the strongest and most direct connection to memory. 오케이. 그래서 connection은 물론 뭔 뜻인지 알죠. 연결이죠. 그러면 R로 시작나 그 여기에 R로 시작하는 무슨 단어로 딱 바꾸면 딱 좋죠. 네, direct connection to the memory. 선생님 표정을 보면 그게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릴레이션십이 맞는지 아닌지 티가 나나요? 모르겠고요. 그니까 다음에 for this reason your memory can be improved. improve가 뭐죠? improve can be improved if the learning was done in the presence of a scent that same scent is present at the time of recall. 이거 있네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이제 고등학교 읽기 나와지네요. presence. 잠깐만. 이 if 뭐 하는 놈인지 궁금하네요. if 두 가지 배웠잖아요. 그쵸? 두 가지 중에서 뭐 하는 놈인지. 그 다음에 presence는 뭐가 궁금하겠다? presence. 예문? 그것도 궁금하고. 형용, presence의 형용사형과 예문. presence는 무슨 뜻이며, 얘 형용사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presence가 있는 예문. 그 티가 났나요? 선생님 표정이 안 났죠. 그니까 그다음에 present는 뭐가 궁금할 것 같아? present의 명사형과 present가 들어간 이, 여기에서 present의 뜻으로 사용된 예문. 그렇습니까? present 여기에서의 뜻이 형용사죠, 그렇죠? is present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용사 뜻과 관계 있는 명사. 파생어와 그 다음에 present가 여기에 이 문장에서 뜻으로 사용된 거가 같은 의미로 쓰인 예문이죠. 엉뚱한 예문 뭐 선물 뭐 I like the present 이런 거 해보면 뒤진다. For example, you might study 숫담인데 for social studies test while smelling oranges. If you take some oranges to the test 뺏기죠. 그쵸? 뺏기지 않았으면 너 이거 뭐야 이거 이 새끼야 뭐 써놨지 막 이러면서 뺏어가지고 The smell will help you recall what you learned. 와슨 뭐가 궁금하겠어요? 와슨 그렇죠. 둘 중에 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모르는 거 없겠네요. 그쵸? Vision, Experience, Memory, Learning, 뭐, Memory, Recall. 네. 기억력을 승진, 우리말로 써라. 라는 거. 내용 요약하기죠. 그쵸? 그 다음에, Current State. 뜻이 많죠? Only half of the class was present. The present is more important than the past. Carbon dioxide, which is called carbon dioxide, is always present in the air. 다음에 잡지는 잡지라도 잡지는 잡지인데 어떤 잡지? 어떤 잡지? 그렇죠? 또 잡지는 잡지인데 어떤 잡지? 네가 좋아하는 잡지. 어떤은 앞에 있고 네가 좋아하는 뒤로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 무슨 절이죠 이거? 부사절 중에서도 부사절 중에서도 양보죠 양보. 그렇죠? 양보의 부사절이죠. 아 그래요? 아닌데 수업시간은 양보하던데 독감에게. 그러니까 오케이. 독감에 양보하세요. 독감에 양보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장에 양보하세요. 뭔가요? 오케이. 그래서 누구 결성이 좀 있는데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강하니까. 너도 뭐 개코도 지난번 인기 수업 내가 다 했는데 뭐. 네가 했어? 어? 지난번 인기 수업을 네가 해왔다고 할 수 있어? 그래요. Wow, you have really been improved so much. 원래 처음 시간이라서 처음 방송 처음 방송. 그래요?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이 뭐죠? 어쩔 수 없는? 뭐뭐 할 수밖에 없는 없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죠? 무노를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좀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2, 모달 버그. 네, 나 몰라. 네, 됐습니까? 뭐더라고? 야, 니들 예비 고1 아냐? 되게 고1이야. 아, 그래요? 아, 중졸할 거야? 네, 부모님 돈을 안 넣어갖고 지금 고1고 잘렸어요. 오케이. 모달버브는 말 그대로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로서 본동사를 도와 본동사만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반응, 추측, 허가, 의무, 어블리게이션이었죠? 의무가 뭐였더라, 영어? 누가요? 어블리게이션이었죠. 말하는 사람의 심적 태도, speaker's attitude of mind. 공격적 태도? 어, aggressive attitude 였죠? 그렇죠? 공격적 태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호적 태도는 그럼 뭐겠어? 우호적 태도? 그니까 attitude of mind를 나타낸 말이다. 동사 will, can, may, should 등에 항상 동사 원형 나타내고 뭐 부정을 나타낼 때는 뭐 shouldn't, mustn't, can't, shouldn't. 그 다음에 두 개의 동사 연달아 못 쓴다. 뭐 중학교 때 다 했던 얘기네요, 그쵸? 그래서 이 과도 엄청나게 빨리 끝나겠죠, 그쵸? 게다가 would rather도 다 배웠어요, 그쵸? would rather 구조가 어떻게 되나? would rather 썼을 때? 그렇죠. 와우. 저렇게 튀어나와야지. Would rather A than B 였죠. 그니까? 오케이. 조동사의 특징은 I will go to visit my grandmother. 뭐, you must not lie. 그 다음에 뭐, may be right. You may be right. 그 다음에 you will be able to speak English well. You will be able to, 뭐, 그쵸? We can speak, 안 되니까, 그쵸? You will can speak English well. Can과 could에 대한 얘기. Can you read them all by tomorrow? No, I can't read them all by tomorrow. 내일까지 뭐 다 읽을 수 있겠냐, 이랬죠. 안 했네. 자, 뭐, can 능력입니다. 어쩌세요? 아는 것도 중학교 때. Can you inline skate? Are you able to inline skate 하고 갔죠? 그렇죠? Are you able to inline skate 하고 갔죠? 그렇죠? 할 수 있니? 그렇죠? No, I can't, but I can ride a bike. Inline skate 못하지만 자전거 탈 수 있어요. I'm able to ride a bike 하고 갔다. 옆에 설명. Can은 be able to 하고 같은 뜻이다. 그러니까
능력의 can은 be able to로 바꿀 수 있는데 현재 시제에는 can을 더 많이 쓴대요. 맞습니까? can의 부정형은 can't, cannot 등이 있다. 그 다음에 B. I studied really hard and was able to get scholarship last year. scholarship이 뭘까? scholarship. scholarship. 쇼콜라? scholarship. 학위죠, 학위. 학위. I studied really hard. 나는 과거시대네요.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고 and was able to get a scholarship last year. 작년에 학위를 얻을 수가 있었어.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이거 B에 있는 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안 배웠던 거야? 안 배웠던 거죠. 이거는 꼼꼼하게 봐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I was able to get I could get a scholarship last year 하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고 줄 쳐놨죠? 중학교 때까지는 된다고 배웠죠. 그래서 근데 이제부터 안 됩니다. 맞습니까? 비교입니다. I could swim when I was sick. 내가 몇 살이었을 때, 여섯 살이었을 때 뭐 할 수 있었다? 수영할 수 있었다. 맞습니까? 자, 여기에 B의 설명 나와 있죠. could는 was able to하고 가치가 안 탑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고등학교 때 배운 거죠. 자, 과거에 특정한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데 성공했다. 성공했다는 뭐가 있다? 성공했다는 뭐가 있다? proof. evidence가 있단 말이죠. 내 학위 뭐 해줄까? 보여줄까?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뭐 쓴다? was able to 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것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라는 뉘앙스를 얘기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나 과거에 할 수 있었고, 그거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너한테 지금 뭐 해줄 수 있어? 증명할 수 있어! 이럴 때는 was able to를 쓴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could는 실제로 해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다는 과거의 능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증거는 없다. 맞습니까? 네. 뉘앙스, 선생님은 뉘앙스, 뉘앙스 얘기하잖아요. 요만큼의 뜻의 차이를 뉘앙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고등학교 읽기에서는 중요한 게 뉘앙스 차이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새로 배운 거라 했어. 그쵸? 새로 배운 거라 했으니까 뭐 여러분도 이런 거 표시돼 있죠 벌써.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could swim when I was six. 내가 6살 때 수영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는데 내가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사진도 없고 동영상 따위는 없다. 할 수 있었어 이 자식아. 됐습니까? 그래서 허세일 수 있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허게 내올리면 되겠죠. 자, I'll be able to keep my promise. 난 뭐 할 수 있었다. 나의 약속을 지킬 수가 있을 것이다죠. 뭐 당연히 will can keep my promise 하는데 미래 능력은 will be able to를 쓸 수밖에 없다. will can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can의 능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possibility에 대한 얘기죠. can으로 it can rain tomorrow 이 말이죠. 그래서 it can be very cold tomorrow 이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hey. 그래서 anybody can make a mistake 뭐예요? anybody can make a mistake. 그렇죠. 누구든 실수할 수가 있어.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네, 이번 또. 야, 물건. 뭐 좀 느낌은 다른데 뭐 가는 건 다겠고. Whoever can make a mistake 안 될까? 그렇죠? 복합 관계 그렇죠 대명사이고 Whoever can make a mistake 배웠던 거 바로 써먹어야 돼 맞습니까? Anybody can make a mistake 그 다음에 Customers need can change you daily 이게 뭔 소리야? Customers need can change 네. 이거 동사야? 얘가 동사면 동사가 막 이렇게 동사 나오고 조동사 나오고 또 뭐 나오고 막 이랬나요? Customers needs can change daily 라고
저건 왜 찍혀 있지? 뭐 저는 찍혀 있으면 뭐 이게 아직 뭐 잘못 인쇄하다 잘못된 거겠죠 이거. 그렇죠. 거기서 내가 그렇죠. 그렇습니까? 소비자들의 요구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매일마다. 그렇습니까? Customers need. 여기 need가 명사겠죠, 당연히. 매일매일 바뀔 수가 있어. 변화할 수 있어.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an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can은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 발생할 possibility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 경우 되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뉘앙스입니다. 뭐 바람직하지 않은 뭐 일부까지 우리가 파악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네. 그럼 이때는 뭐로 바꿨을 수도 있죠? could make a mistake. 뭐 한 발 빼는 표현입니다. 비슷하긴 한데 똑같이는 한데 하여튼 뭐 바꿔도 비슷하긴 하고요. 또 may로 바꿨을 수 있지 않을까요? may도 비슷하지 않나요? 똑같진 않지만 뭐 하여튼 비슷한 거예요. Anybody may make a may 뭐 M이 너무 많다. Anybody may make a mistake. Customers' needs may change daily. 또 이런 걸로 바꿨을 수도 있잖아. It is possible that anybody makes a mistake. 뭐 이것도 되잖아. 그렇죠? It is possible that customers' needs change daily. 됐습니까? 예, 그다음 허가민 요청이래요. 허가민 요청. 뭐 도와줄래 이거나. 그렇죠. 요청이죠. request라죠.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 캔에 전혀 다른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ach adult passenger can take one child under two. 뭐야? 왜 이래? 그런 거야? 오케이, 수업은 이제 얼마나 됐지? 5시간 딱 됐네, 그렇지. Each adult passenger can take one child. 이건 다 캔은 두 대야 될 거 아니야. Child under two at 90% discount. 가 뭔 소리죠? 누가 뭐한대요? 패신저가 뭔지 모르군요. 승객이죠, 승객. 각각의 성인 승객분께서는 각각의 성인 승객분께서는 can take one child, unchild and child not under two. 2세 이하의 아이를 어떻게 at a 90% discount 된 가격으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공짜 해줘야지 무슨 90% 할인이야 맞지? 두 살 딸 두 살 이하인데 뷔페 갔어 그치? 두 살 이하 데리고 왔는데 뭐 돈 내세요 이렇게 얘기한 나쁜 새끼들이고 패신저니까 승객이네. Each adult passenger is 그래서 여기에 이 can은 is able to가 아니고 뭐로 바꿨을 수 있다? Be allowed to do죠. Be allowed to do 뭐뭐 하는 것을 허락받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you can park your car here. 너는 여기에다가 네 차를 주차할 능력이 있다야 주차해도 됩니다야. 그러면 you are allowed to park your car here 라는 말이죠. 그니까 그 다음에 일단 G까지 하면 되겠네요. FOG 규칙이나 허가를 나타낼 때는 또 can을 쓸 수가 있고 can은 be allowed to do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뭐,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청 can I please have a little more time. 그렇죠. 이거는 보고 뭐라 그래? request라고 그러죠. 이걸 보고 내가 해도 될까요? 보통 그만 물어듣고요. 제가 can I please have a little more? 제가 좀 시간 좀 더 가질 수 있을까요? No, you can't. The test is finished. 그래서 뭐 may I please have a little more time? 상대방에게 허가를 구할 때 can 쓸 수 있는데 may가 있는데 좀 더 어떤 표현이다? may가 좀 더 어떤 표현이다? polite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 강한 의심 강한 의심도 can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응? 강한 의심일 때는 무슨 문으로 쓰인다? Can it be right? 그렇죠?
뭐 이런 거죠. Can it be possible to 뭐 to extend the lesson time? 이 말이죠. 그렇죠? Can it be possible? 그렇죠? Can it be possible to extend the class time? 뭐 이런 거죠. 그렇죠? Extend 뭐 하다? 그렇죠. Can it be possible?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 말이죠. Can it be possible to extend? 늘리는 게 늘리는데 말이 돼? 그렇죠. 요즘 집에 가면서 둘이 뭐, Can it be possible to extend?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Can it be possible? 내가 뭐라 할까? Can it be possible for them not to be ready?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뭐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거나 중학교 2학년 뭐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거나 그쵸?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다 똑같잖아. 뭐 그냥 학년 바뀌는 것일 뿐이지 그냥 뭐 학교만 달라지고 뭐 그냥 그런 것일 뿐인데 저 선생님은 왜 이렇게 지랄할까? 뭐 이런 분위기로. 그래서 Can it be right to kill animal for food? 이거 뭐예요? Can it be right to kill animal for food?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예, 동물을 죽이는 게 옳은 일이냐? 이거 어떤 사람이 하는 거야? 베지테리언. 그죠, 베지테리언이 얘기하는 거고. 아, 채식주의자. Can it be right to kill animals? 무슨가? 식물을 죽여도 옳은 일인데. 오케이, 그래서 이걸 strong doubt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보고 뭐냐? Strong doubt라고 하고. 뭐, doubt 같은 단어 다 알죠? 그렇죠. 의심, 무의심하다. 이 정도 단어 다 알잖아, doubt. 노래하는 밴드 중에 No Doubt 이런 단어 애들도 있었죠. Can she be truly happy?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한 걸까? 말고, 그러니까 그래서 Strong Doubt 할 때 Can it be right? 이런 표현도 좋죠. 다음 이거 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에 반대말이었더라? Must be에 반대말이죠. Is it still alive? 여전히 살아있을까? It can't be possible. 그래서 I'm sure that 이거죠. 그렇죠? I'm sure that it is impossible. 이런 거 같죠. He cannot have been there. He cannot have plus PP네 이거. 이거 언제 이거 해석은 뭐예요? He cannot been there. 그리고 언제 과거에 거기 있었을 리가 없다죠 이거. He was with me. 그는 나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리바이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he couldn't be there는 뭔 소리야? 그렇죠. 거기 갈 수 없었다. 이거는 과거에 할 수 없었다는 얘기하는 거죠 이거. Because he had class.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can't는 주로 뒤에 be 동사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렇죠. be 동사 이렇게 붙여서 뭐뭐 어떤 상태일 리가 없다라는 뜻을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정조치 뭐뭐 과거에 뭐뭐 했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cannot have been there. could not은 과거에 할 수 없었다라는 뜻으로. 오케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e 이 경우에는 됩니다. 아까 전에 could는 was able to로 안 된다 그랬죠. 근데 couldn't는 wasn't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He wasn't able to be there because he had class'는 됩니다. 응? 예, 민수 언제부터 나왔어? 언제부터 나왔어? 언제부터 괜찮아졌어? 괜찮아졌어? 다행이다. 그치. 와. 당연하죠. 자, 여기 뭐 해야 될지 쭉 써놨습니다. 알겠습니까? 민수는 거기에 1, 여기에 펼, 너 고쳐서 내고. 네, 다음 시간에. 네.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보면, 네, 뭐가. 또 왔네. 너 뭐야 유튜브로 보는 거 다 학습하시고요. 네. 여기 시험 있을까? 네.
아직 뭐야? 지금이요? 응? 아니 집에서 숙제라니까. 연애 일과 숙제. 허리야. 24일 날 찍은 게 있고 세이브 인클로즈 한 번 있고 클로즈 22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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